이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계속된 공격에 자신의 심리적 방어막이 점점 무너지고 현실적인 판단력까지 잃게 되어 스스로 무너져버리게 되죠. 자존감 그려드리는 멘탈케어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인간관계죠. 어떤 사람은 나를 웃게도 만들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슬프게도 만들죠. 심할 때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단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은 회복이 힘들 정도로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인간관계를 조심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남겼던 말이에요. 동등하지 못한 관계는 그만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뜻이 숨어 있어요. 여기서 동등한 관계의 뜻은 서로 아예 피해를 주지 않는 관계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외 없이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함께 지니고 있는 존재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기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죠. 이건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의 현상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계속해서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면 이 관계가 과연 동등한 관계인지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꼭 인간관계를 갑과 을로 나누어 생각하고 자신이 갑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배욕을 품고 상대방을 을로서 잘 활용하여 자신이 더 많은 이득을 챙기려는 목적을 가지며 특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가치를 비교적 높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 상대방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행동까지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이런 행동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이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계속된 공격에 자신의 심리적 방어막이 점점 무너지고 현실적인 판단력까지 잃게 되어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스스로 무너져버리게 되죠. 추가로 자신에게 쌓인 감정을 을로 생각하는 상대방에게 쏟아내면서 자신의 감정 찌꺼기를 처리해주는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아요. 바로 이런 관계가 동등하지 못한 관계예요. 당신은 순수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싶었을 뿐인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목적을 품고 있으니까요. 아마 당신도 이런 부류의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적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이런 사람들을 끊어내려고 마음먹는 건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결단하는 데 필요한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진솔한 대화나 내 노력으로도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나에게 큰 해가 될 것이 거의 명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경각심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또한 이런 사람도 이해해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참는다면 그건 결국 자신이라는 또 다른 인격체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나를 못 살게 구는 남은 이해하고 정작 소중한 나는 외면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당신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어요. 정국의 말처럼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자격이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동등하지 못한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도 당신이 소심하다거나 모난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100번 현명한 일이에요. 알겠죠? 그럼 저는 또 나중에 찾아뵐게요.